반갑습니다. 아이구야, 조봉준 형님, 무침 되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냐, 이거? 여러분들? 아, 200개 고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이거 엑스라지 샀으면 안 됐나? 너무 작네, 이거. 맞죠? 작죠, 이거? 아, 씨.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어야겠다. 아, 이거 이번에 샀는데 반품해야 되나? 아니, 엑스라지. 아, 2엑스라지 샀어야 되는데 못 봤구나, 이거. 아니, 저게 작으면 불편해가지고.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와, 뭐야! 아이고, 우리 한이 형님! 아, 우리 한이 형님, 5,000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이 형님, 감사합니다. 펀딩인가? 펀딩인가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유니폼이 이쁘다. 이거 이번 시즌 아니지? 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이 너무 이쁘네. 파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맨시티 그거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다. 뒤에 마킹 누구냐고요? 아니 저는 이거 나이키나 아디다스 가서 바로 사가지고 마킹이 없어요. 예. 아, 반갑습니다. 사이즈 작다고? 아니야, 이거 사이즈 하나도 안 작은데, 이거는 하나도 안 불편해.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하이 형님. 아, 우리 하이 형님 또, 아, 하이 누나지? 누나 2,000개 고맙습니다. 예. 아이, 누나 또 2,000개 감사드리고요. 아, 펀딩풍인가? 어제 이제 주무신 분들 많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이 누님 또 고맙습니다. 누나야, 어제 펀딩 누나야. 늦어서 미안해. 아, 아닙니다. 아, 뭐, 뭐야. 늦는 거, 이런 거 상관없죠. 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묻혔죠. 네. 예. 아, 근데 그러게. 해수욕 개쩌네요. 박반장이 그 선입금 받은 거 있어가지고, 뭐, 150만 원인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리밍이는 350만 원 보내주고, 와, 묻혔네. 해수 거의 다된거 같아. 여러분들. 예, 진짜로. 아니, 그리고 뭐야. 보니까는, 어제 박반장.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 1등부터 5등까지 까잠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템코야, 까잠 집에 드리는 거, 해수욕 보니까 이거. 해수욕 좋더라. 한달 동안 이제 그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1등부터 5등 쪽지 보냈으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아, 그리고, 아, 지원비. 아, 맞아. 여러분들이 지원비 이거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무침대 컨텐츠 하는 거에는 지원비로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총 이제 무침대 그 비용만 해가지고 2,300만 원치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6월 7일 프로토스 오프라인 선발전 뭐 그다음 염석대 회식비 뭐 회식비도 뭐 이런 걸로 다 써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게 적자가 아닌 게 회식비는 내 돈으로 쓰는 건데 뭐 적자 아닌데? 내 돈으로 쓰는 건데 이거 저기 그 뭐야 지원금으로 쓰는 거니까. 아 지원금이 내 돈인가? 뭐 여튼 예.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 소리가 작아? 내 말소리가 작아요? 안 작죠? 괜찮죠 여러분들? 소리가 작으면 올리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뭐 적자라고 하시는데 무침대로 인해서
별풍선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적자 아닙니다. 예, 존나 야무져요 진짜로. 미쳤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1등부터 5등 여러분들 이번 달 까잠 받으시는 분들 예. 아이고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부터 5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원래 한 달마다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대학대전 때문에 좀 5월 달에 좀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일단 1등이 이제 회장님 2등이 이제 어릿 강대님 그다음 3등이 이제 민카우스님 그다음에 4등이 조조님 그다음 5등이 이제 한이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쪽지가 갔어요. 여러분들 매니저 시켜가지고 쪽지가 갔거든요. 이 다섯 분은 까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까잠 저기 그 뭐야 남은 거 이제 몇 개야. 그래서 이제 리셋 됐다는 거. 셀리는 왜 빼냐고요? 아 셀리는 무친데 지원비로 준 게 아니라 내 아가리 속에 준 거잖아. 여러분들 왜 그래? 몇 개 남았어 까잠? 제 아가리로 준 겁니다. 제 아가리로 준 거기 때문에 제가 야무지게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너 오늘 얼굴 상태 네. 왜 이렇게 좋냐? 요즘 또 운동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뭐야 아 까잠 이제 9개 남았다고 하네요.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1등부터 5등 무친대 지원 해주시는 분 1등부터 5등 하시는 분 까잠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부터 5등 그렇게 할게요. 네. 아니 이제 지원비 없애자라고 하는데 아니 왜 그 지원비로 그 뭐야 무친대 컨텐츠 할 때 쓰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데 야무진데 아 굿즈 도착 완료했습니까? 이제 굿즈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굿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야무지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9개고 보내면 4개 남았어. 아 지금 9개야? 아 그럼 4개 남았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달이 마지막이겠네요 여러분들. 예, 이번 달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7월 16일까지 이제 4개 남았어요 까잠 여러분들. 그 까잠 그 4개 마지막으로 이제 4등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요 까잠은 이제 안 만들고 저 까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까잠이라서 예. 라스트 4개 라스트 4개 받았습니다. 아니 그 받으신 분들은 뭐 텀블러를 받은 건가? 여튼 뭐 이번 주에 다 이제 배송해요. 근데 이제 뭐 들어보니까는 그 택배 업체가 뭐 파업 중이라 가지고 그 안 된다는 거 있고 이래 가지고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시니샌들은 안 주냐라고 하는데 시니샌들 다 주지 않았어 까장? 시니샌들이랑 그 다음에 유니폼은 따로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아 그래? 아 까장 안 만들어? 그럼 네. 그 신입생 4명 줘라 이제 까잠 그거 해야겠다. 그 뒤에 서포터즈라 써있어서 그치 서포터즈라 돼있지. 네. 추가 주문이 안 되잖아. 그럼 내일 그 추가 주문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 알아봐. 네. 여러분들 그 추가 주문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알아볼게요. 이제 까잠이 이제 그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니까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다른 그 겨울 때 되면은 다른 까잠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니폼은 제작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유니폼 받을 건데 신입애들 유니폼은 신입애들 곧 받을 텐데 까잠은 뭐 시즌2가 있을까요? 있을까? 뭐 이번 대회까지 좀 그거 아닐까? 모르겠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좀 소통하다가 컨텐츠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받는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굿즈는 제가 미리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카드깡을 야무지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소통 좀만 하다가 천천히 해도 되겠죠? 일부러 좀 소통 좀 하면서 이제 하려고 컨텐츠 하려고 좀 일찍 킨 거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10시에 키려고 했는데 9시에 켜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카드깡 끝나고 오늘 이제 스타 하지 말고요. 오랜만에 진짜 스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무친대 학생 말고 좀 다른 애들 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친구야. 예, 보고 싶다 친구야 해서 그 뭐 즉흥으로 보고 싶은 사람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밥 먹고 고통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 무쿵 형님 아 200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무쿵 형님 200개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오늘 해서 예 밥 좀 같이 먹고 오랜만에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좋냐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마다 컨텐츠 뒤지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 친한 사람들끼리 불러가지고 밥 처먹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해 주시는 이 사태가 말이 안 된다니까? 이해했어? 아니 옛날 같았으면 이 새끼 또 씨발 컨텐츠 준비 안 했네. 또 누구 불러가지고 밥 처먹고 앉아있네. 이런 소리 오지게 들었는데 지금은 누구 불러서 밥 처먹는다고 하니까 와 대박 이 시간 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 하루하루 할 때마다 행복해요 진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아이고 신뢰대장 봉준이 형님 아 무친되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 보라에 대한 기대치가 진짜 많이 낮아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라 하겠습니다 하면 와 오늘 포스터 뭐야 큰 거구나 뭐 이제 소개팅 뭐 본교형사 뭐야 감전수용사야 이건데 아니야 그냥 뭐 그럼 친한 사람 불러가지고 노가리만 까도 그게 보라가 되는 거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기대치가 엄청 많이 낮아졌어 진짜로. 와 이게 묻혔다니까요 여러분들. 섰다 날짜는 그 분리랑 지금 하고 있는데 조율하고 있는데 섰다가 19일 아 그 분리가 19일 날 하자고 했는데 19일은 대학 대전이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잡으려고요 여러분들. 예 분리가 19일 날 하자 하더라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야무지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리가 하분리가 아니라 오세분리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좋아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할 때 재밌어요 여러분들. 뭔가 3일 쉬고 오니까 좀 더 리플레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즌1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열불나게 했다라고 하면 어제 방송 전 진짜 만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도 컨텐츠 끝났고 그 다음에 2부도 헬스 방송도 좀 만족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하면 좀 행복하지 않나.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뭔가 그 제가 무친대회를 운영하면서 좀 느낀 게 솔직히 일주일 이상 쉬는 거는 좀 빡세긴 해요. 제가 그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뭐 쉬려면 뭐 2박 3일 뭐 길면 뭐 4박 5일도 좀 빡세요 솔직히 말하면. 예, 4박 5일도 좀 못 쉬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좀 뭔가 그 마음이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길면은 뭐 3일 뭐 이렇게 아니 또 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장기 휴방 기준은 길면 3일 4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뭐 대학대전 이제 들어가면 좀 더 바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쉴 때 막 일주일 2주일 이렇게는 좀 못 쉴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막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쉬는 거는 뭐 12월 달에 다 끝나고 나서 뭐 한번 뭐 괜찮아지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뭐 이렇게 장기 유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방송할 때 너무 편해서. 예. 아니 여러분들 간 보는 게 아닌데 뭐가 간봐 여러분들.
내가 쉬고 싶으면 알아서 쉴게. 별로 쉬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낮방하고 이러면은 행복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척척 안 하고. 파스포드전 끝나면 또 3일 쉬고 온다. 파스포드전 끝났는데 3일을 왜 쉬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밑에 게이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말이 안 돼, 슈발. 7만 5천명 뭐 8만명 9만명 찍으려면 뭐 가감스트형이 왔습니다, 철구형이 왔습니다, 이 지랄 하면서 이제 컨텐츠 아 그 뭐야 시청자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별풍선 터져있는 거 보면 750개에서 2천개 터져있단 말이야, 컨텐츠 중이니까. 근데 이거 뭐야,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갑자기 이제 한다? 그럼 뭐 갑자기 7만명 되고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대학이 개꿀이다. 그래서 행복방송을 하고 있다, 애들만 잘하면. 예. 아 그리고 이제 WSL 대진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스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뭐 26일인가 그때 이제 그 발표가 된다 하던데, 그래요. 예. 월드 골드 수세미리그, 예,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 어제 보니까 안 되겠던데? 라고 하시는데, 저도 어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 그, 시간 남을 때마다 연습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빡겸 하면서 이제, 뭐, 하루에 30게임씩, 40게임씩, 이렇게도 못 하고요. 예. 그건 이제 시즌1 때, 이제, 철기중대전 때만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또, 예, 올라와줘서 괜찮아요. 예. 도망하다가 자도 되나요? 그 항상 코수염 이 씨벌 새끼야. 성태형 팬인 척 하면서 지랄 연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알아요, 두링이가 뭐 내 방송 어제 보면서 뭐 그 뭐야 도망하면서 잤다며. 아 근데 뭐 어쩌라고? 어? 아니 나는 MPL 때부터 내 스타 방송할 때 뭐 도망 다 해라 뭐 상관없다. 그리고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AS의 태태전 잠방 존나 잤어요.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관심도 없는데 자든 말든. 아니, 자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욕 존나 먹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난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내 팬들은 솔직히 말하면 두링이가 잤든 안 잤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기 그러는데 두링이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두링이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 뭔 계속 뭐 내 팬이 가가지고 뭐 연병을 했다 그 다음에 뭘 했다 뭘 했다 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로. 뭐야 초초야? 아 뭐야 초초냐? 잠시만. 오랜만이네 초초? 내 팬이야. 내 팬 아니야 아니야 내 팬이야. 아 초초가 내 팬이라는 게 아니라. 뭐야 초초야 무슨 일이야? 뭐선 일이야? 오빠 쓰레기야? 너? 어? 갑자기? 갑자기 나 왜 쓰레기지? 뭐지? 왜 갑자기 쓰레기지? 쓰레기는 맞긴 한데 뭐 어떤 걸 했길래 쓰레기지? 폭로? 폭로할 게 있나? 해봐! 나도 궁금한데? 폭로해봐! 뭔데? 동화에서 폭로해서 됨? 어? 폭로해. 아니 근데 잠시만 전화 좀. 너 전화번호가 있어? 내 전화번호가 있어? 공부가 그동안 고마웠다. 초초라고 검색하면 되나? 있네. 잘 가라. 살 빠지고 불안하긴 했다. 잘 연결이 되지 않아. 뭐야?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력
뭐야 너 바꿨어? 폰 번호? 아니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이 재민이 형인데? 어 이거 내가 아는 초초가 아닌데? 너 아 너 딸랑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왜 초등학생 사진이 있냐? 어 아니 이거 내 매니저 아니 매니저 채팅에 이거 그 내 번호 쳐줄 테니까 여기로 전화해. 어 이거 내 번호거든. 여기에 전화하면 된다. 매체세 있다 매체세. 아 슈바 매니저 새끼들 내 번호 알아냈네 씨. 누구야? 그 열혈형님들 내 폰에 그 카톡 하시는 순간 바로 블랙입니다. 하지 마세요. 예. 여보세요? 오빠. 어 무슨 일이야? 오빠 쓰레기냐고. 어? 오빠 쓰레기야 진짜로? 왜 내가 쓰레기지? 나 진짜 이러면 나 서운싸게는 아니지만 어. 오빠 말 다정한 쓰레기인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쓰레기야? 말해봐. 왜 쓰레기냐면은 오빠가 저번에 손절 특집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어 기억나지. 응. 그때 오빠가 나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나? 뭐 약속했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니 말을 해줘. 아니 말을 해. 아니 말을 해. 뭔데? 10년 동안 생일 네. 아 네, 축하해 주기로 했는데. 아 맞네. 네. 아니 너 오늘 생일이야? 아니 생일은 이미 네 달이나 지났어. 그래서 아. 연락이라도 한번 와줄 줄 알았는데 절대 연락 한 통 없더라고. 그런가? 너 며칠이었지? 아니 나는 풍선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한테 축하 영상을 받아보고 싶었어. 나 BJ한테 축하 영상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아니 근데 그 뭐지? 몇 월이었어? 2월달이었지. 2월달이야? 아 그래? 아 내가 좀 그거 했네. 아니 내가 조만간이 아니다. 내가 조만간이 아니야. 내가 축하 영상 찍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축하 영상 이미 지났는데. 좀... 아니야 나 딱 말할게. 방세를 해줄게. 방세를 해준다고? 진짜? 너를 위한 방세를 해줄게. 너 방송국 열려있어? 닉낙도 오빠를 위해 열어볼게. 닉낙도 가능해? 민낯? 나 지금도 민낯인데? 아니 딱 말해. 수위 어디까지 원하는데 말해. 쇄골의 민낯 어때? 아 쇄골? 쇄골까지만 하면 돼? 더 된다는 말. 아니 나 전신 다 가능해. 그냥 뭐 말만 해. 아 진짜로. 나 전신 다 가능해. 흠낯도 되는 거야? 뭐라고? 흠낯이 뭐야? 미드 닉낙. 아니 그거는 그것도 가능해. 어제 저기 그 뭐야 그 꼭지털도 다 없앴어. 가능해. 가슴에 낙서 바라는 거야 너 설마? 소문이 있더라고. 아니 너 가슴에 낙서 바라는 거야? 닉네임 낙서.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 역캠들 가슴에 낙서할 때 그 뭘로 유성으로 하는 거야? 수성으로 하는 거야? 그거 아이라인으로 하는데 오빠는 뭐 없으니까 네임펜으로 해야지. 잘 안 지워지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승낙까지 해서 내가 그거 승닉낙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거 해줄게 진짜로. 아 진짜? 근데 오빠 그게 손절특집이 재작년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거든? 그러니까 그 2월이 아니라 재작년 2월이었어. 아 맞아? 내가 재작년 2월이었는데. 아 알았다 두 개 해줄게. 두 개 해준다고? 아니 그러면은 오빠 19일날 뭐해? 19일날 왜? 19일날 겨울이 언니 알아? 아 근데 나 19일날 그 일정 잡혀있어. 나 그 파스포트 그 엄청 큰 거 잡혀있어가지고. 아쉽네. 왜 겨울이 왜? 아니 그냥 아니야. 아니 왜 뭔데 말해봐. 뭐 말을 해. 아
아, 어차피 안 궁금하잖아. 아니, 궁금해. 비키니야? 아, 뭐 할 거잖아. 아니, 비키니야? 비키니냐고? 어. 아니, 호텔이야. 아, 비키니 아니야? 어, 몰라. 그러면 하나도 안 궁금해. 어. 그러면 하나도 안 궁금해. 뭐야. 씨발. 아, 너 때문에! 아, 대표님한테 전화 걸었잖아! 아! 아니, 이거 부재중 떠요? 이거 여러분들? 아니, 이거 부재중 떠, 이거? 아니, 바로 끊었는데? 떠? 아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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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네. 나 실수라고 문자 해야겠다. 잠시만. 좋댔네. 아, 이거 뜨는 거 맞아? 아이, 뭐 전화 오면 박수해 드리면 되니까 인정? 여러분들 초초랑 같이 여러분들 대표님 만약에 전화 오신다 그러면 바로 박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 초초 때문에 대표님한테 전화도 해보네. 휴.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어? 호캉스 비키니라고? 아니야. 옛날이었으면 다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제 했을 텐데 솔직히 말할게 분내에 관심이 없어. 분내에 관심이 없어. 여친 있다. 아, 뭔 여친 드립이야. 아, 무슨. 아, 뭔 여친 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저는 여친이 있을 때도 비키니 방송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친이 있을 때는 더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여친 있다고 해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라, 걸리면 무청이야. 아니, 여친 있다 해가지고 내가 뭐, 그 뭐야, 여캠이랑 합방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캠이랑 비키니 방송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멍청이냐? 허! 야, 초초야. 진짜 농담 안 하고 괜찮은 애들 보내줄까? 진짜 와치랑 홍덕이 한번 검색해서 봐봐. 얼굴 괜찮아, 진짜로. 정말로. 걔네들 관심 있거든, 걔네들은. 진짜로. 나 이거 하나만 더 줘. 걔네들이랑 같이 가봐. 진짜 존나 재밌을 거야. 아, 존나 웃기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지겨찾기 한 시간 눌러주시고, 아, 초초 오랜만이네, 그네. 근데 초초, 이뻐졌네. 호호. 초초가 여러분들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예. 몸매가 좋아요. 예. 진짜로. 몸매가 좋아. 방셀, 오케이. 오늘 진짜 농담 안 하고. 야! 그, 뭐야. 네임펜 준비해놔. 슈발. 오늘 방송 끝나고 그거, 뭐라 적어야 되냐, 근데? 초초 하트라고 적어야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다. 여친 있네. 한마디 했는데 존나 발작하네. 자, 일단. 아니, 오빠 전용 방셀 게시판 만들었어. 오케이. 거기다, 한다. 초초 하트 오케이.